오늘 저는 패시뮬레이터 99의 우편함만 가지고 천만 다이아를 모아볼 겁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마주는 시청자들이 패시뮬로 보내준 펫과 아이템만을 가지고 24시간 이내로 천만 다이아를 모아야 합니다. 챌린지에 실패하면 보유 중인 모든 로벅스로 패시뮬 현질 액을 구매해서 시청자들에게 나눔해야 한다는데 에이 설마 실패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좋아요 누르고 댓글 가서 나눔 이벤트 참가하세요.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산타가 떠버리네. 이거까지 먹어도 되겠지. 그래도 이벤트니까. 오늘 챌린지가 챌린지지만 난이도가 꽤 있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이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몰라 여기에서 휴즈펫이 뜬다면은 바로 챌린지 난이도가 이지모드로 바뀌는 거야. 산타 이벤트 역시나 휴즈가 안 떠버렸고요. 요번 챌린지 진짜 완전 거의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휴즈펫 싹 다 뺐어요. 물론 여기 5마리가 있긴 한데 당연히 이것들을 팔면은 챌린지 실패고요. 5마리는 단순히 트레이딩 플라자 프로 서버 거래 서버 들어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새롭게 얻은 현질 펫과 그런 걸로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편함 보니까 대략 선물이 50가지가 넘게 와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천만 다이아 보내줘가지고 바로 챌린지가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빌참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수락이 안 돼요. 봉쇄죠? 봉쇄죠?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누가 보냈는지도 보이지 않아. 보너스 참. 그래 이런 거 하나하나도 소중하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당 40,000원입니다. 보내주신 선물 가능하면 간직하고 싶지만 내 챌린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나와주면 정말 고맙지. 유니콘 드래곤. 네 이러면은 요 휴즈팩 싹 다 못 쓰고 유니콘 드래곤 하나 낄 수 있는 거예요. 요 팩 가치가 이제 대략 10만원쯤 하는데 네 앞으로 이런 팩이 100마리만 더 나오면은 챌린지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이거. 데미지 포션 요것도 이제 거래가 되죠. 저한테 보는 선물. 아 20만 다이아 구원. 엑소틱 펫 럭키 포션에다가 이건 뭐야. 어어 100만 다이아 캡사 TV님 100만원 후원. 10%의 목표를 벌써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120만원을 모았습니다. 치킨은 뭐야. 치킨 파티 줄기 오늘 안 왔어요. 마주 스타트가 좋습니다. 마주 구독이랑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촥촥촥촥 또다시 20만 다이아 거래 서버를 한번 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한테 받았던 펫을 좀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정상가로 한번 거래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물약. 얘 시세가 어떻게 되지? 시세를 몰라 이거는. 물약 같은 경우 물약이 왜 더 비싸? 아 이게 이 물약이 아니구나 깜짝이야. 행운 물약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45,000원입니다. 45,000원 티끌 모아 해산. 데미지 포션이 오히려 더 싸. 얘가 3만원이야. 현재 150만 다이아가 있죠.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거래의 기본은 여러분들 되팔림이거든요. 거래의 기본은 말이야 돈을 굴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타이탄 선물 상자 이런 것도 일단은 구매를 해. 이게 원래 정가가 50만원이긴 한데 57만원에 구매해 주도록 할게. 오늘 급하니까 24시간 내로 챌린지를 성공해야 돼. 요것도 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내 상점에다가 은근슬쩍 가격을 올려가지고 재판매를 하는 거야. 700K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렴을 합니다. 아 나이스. 아 너무 좋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거 뭐 있냐. 아니 나 거지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아무래도 프로 서버라서 그런지 전부 다 거의 100만 다이아는 기본으로 넘어요. 네, 나머지 우편을 까도록 할게요. 타이타닉의 기운을 받아. 여기 타이타닉 많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상자 형태로 나오는데 돼지나 이제 좀 안 좋은 펫들은 뭐야 누가 최종 포션을 이게 뭔 포션이야. 라이트닝 인챈트에다가 캣 호버보드 최종 포션까지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표를 보면은 야 얘 20만원짜리야 포션 하나에 20을 태워? 200K 그 다음에 캣 호버보드도 얘가 하나에 7만원? 8만원? 아 너무 싼데? 직글 모아 태산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포춘 인챈트 요게 대략 100만원쯤 하니까 네 95만원에 올려놓을게요. 생각보다 근데 선물들이 너무 좋은 걸 보내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마주가 이번 챌린지 끝나고 나서 막 우편함으로 1억 만들기 컨텐츠 그런 걸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선물 보내주시면은 돼지만 아니면 좋아. 돼지만 아니면은 다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돼지 기본 골든 빛나는 황금 돼지. 와 돈 3개에 3200마리밖에 없는 걸 나한테 주고 있어.
뭐야 대체? 뭐지? 어 시청 도미노스 오케이. 그 와중에 틈틈이 거래 요런 거? 얘 시세 얼마더라? 네, 시세 보니까 대충 어 뭐야 그 와중에 하나 팔렸다. 아 달달하구만. 나 스톰 도미노스도 얘랑 엑소틱 인챈트가 똑같네 가격이. 아 뭐야 슬로스 제한이라니. 참고로 오늘 콘텐츠는 진짜 리얼 우편함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로벅스 또한 우편함에 로벅스가 오는 게 아닌 이상 못 씁니다. 근데 로벅스를 보내는 기능 같은 건 없잖아. 네 한마디로 더 이상 못 올린다. 일단 팔리길 좀 기다려보죠. 금방 또 그 와중에 말하는 중에 팔려버렸고요. 좀 현질 팩 같은 것만 슬슬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포춘 인챈트라던가 그런 것들은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아니 선물 상자 이거 누가 좀 사줘. 좀 비싸긴 한데 지금 거래 슬롯에서도 제한이 걸렸고 탈 수 있는 것도 제가 지금 다이아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고수 서버입니다. 네, 휴즈랑 타이타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서버인데 이거 시세가 지금 300만원에서 370만원? 그 정도로 써있는데 750만원에 올리고 있어요. 야 이거는 좀 너무하지. 이거는 시간을 좀 두면서 최대한 내 물건이 팔리기를 기다린 다음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팔렘 한번 해봐. 바이레그 80만원짜리 산 다음에 오케이 이러면은 돈 진짜 없습니다. 만약에 바이레그 안 팔린다? 오늘 챌린지 끝이에요. 너가 희망이다. 요거 한번 100만원에 올려볼게. 내가 봐도 약간 양심 없긴 한데 팔 수 있는 거 그나마 팔려가지고 슬롯 나왔으니까 펫한테 낄 수 있는 참도 안 돼. 슬롯 제한이라니. 아 진짜 무디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거는 좋아요로 응원해줘야 된다. 제발 팔리길 기도해야 돼. Later. 자 여러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라고 하면은 왼쪽에 보이는 다이아 있죠? 네 300만 다이아를 일단 어찌어찌 모았습니다. 100만원짜리 포춘 인챈트랑 제가 70만원에 대팔렘했던 타이탄 선물 그것도 팔렸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 계란이 팔렸어. 잠수 타는 동안 팔렸더라고. 그래서 계란을 80만원에 사가지고 100만원에 팔아버리는 창조 경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되팔렘인가? 일단 오늘의 메타는 메이람도 메이람인데 되팔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탄 선물 상자 같은 거가 보스 서버 가면은 이거 되게 비싸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요런 거 이제 구매 딱 해가지고 좀 더 비싸게 되팔렘을 하면은 다이아를 벌 수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상자깡. 오 한 번에 4개 까기. 뭐야 이거? 나 처음 보는 펫이야. 전 세계 7600마리밖에 없는 펫. 펫 한번 껴봐. 오! 야 갤럭시 아울로트리다. 이거는 예쁜데요? 내가 봤을 때 얘는 가치가 더 떡상할 것 같아. 이번 컨텐츠에서 팔아버리긴 아쉽고 이거는 제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아울이다.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아울이다. 오 변한다 봐. 오! 감사합니다. 바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한 120만? 그 다음에 아까 샀던 이 스톤 있죠? 정가가 한 요 정도 돼. 가자 대팔렘 메타 온. 다 팔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하게 비싸게. 얘도 약간 원래 100K인데 애매하게 110K 그렇게까지 신경이 안 쓰이는 정도의 그런 비쌈. 그게 필요하다. 이제 우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 뭐야? 나 이런 펫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나이트메어 스피릿? 거래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마주. 나는 내가 아니야. 뭐 어떻게 알았어? 지금 유튜브 찍는 중인데. 일단 이분한테 한번 도움을 청해보자. 혹시 지금 1000만원 벌기 챌린지 중인데 내 거 사주시나요? 여러분 평소에 자기가 마주라고 절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다이아에 미동이 없어 어떻게.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이걸로 갔다가 거래를 하라 뭐 이런 말인데 아 레인보우 보스구나. 요거 갑판대는 거래 안하고 그냥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판대가 되게 밋밋하거든요. 오 뭔가 귀염 폭삭한 게 어그로 끌려. 아주 눈에 띄는군요. 좋습니다. 네 우편함을 한번 일단은 싹 다 봐봤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가 녹화를 못 틀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핵심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다이아는 대략 270만 정도. 그 다음에 제가 현재 보유 중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무지개 아울로틀,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현질 팩과 물약, 타이타닉 크리스마스 선물, 매력 스톤, 포춘 인챈트랑 뭐 마디스의 손 요런 식으로 아이템 있습니다. 요거 내일까지 제가 1000만원으로 불려서 올게요. 하룻밤이 지났고 대략 지금 챌린지 시작한 지 10시간? 10시간 12시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24시간이 안 된 시점에서 현재 941만원을 모았어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저기 경매에 나오는 저 휴즈 패드 사고 싶긴 한데
챌린지를 위해서 좀 참조를 하였고요. 아직 1,000,000원이 안 됐어. 아직 판매할 물건들을 남겨놨습니다. 요 참스톤 요것도 까면은 약간 로얄티 참 그런 거 나오면 바로 챌린지 성공이긴 한데 솔직히 나올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까볼까? 까면은 아예 안 나왔죠? 아 완전 손해야. 와 그나마 있는 게 타이타닉 크리스마스 선물 요거 팔자. 요거 팔면 끝이다 오늘 챌린지. 내 왼쪽에서 700K 팔고 내 오른쪽에서 600K 팔잖아. 그러면은 딱 챌린지 성공하게 590K 59만원에 팔면은 정확하게 1,000,000원 딱 찍으면서 챌린지가 성공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발 아무나 사주세요. 친구야 혹시 요거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니? 여기서 제일 저렴해. 옆에 있는 애랑 10K밖에 차이 안 나지만 아무튼 저렴해. 하나만 사줘라. 거기 박스머리 친구 맞죠? 이 친구 점 치는 거 보니까 모바일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사줘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어. 챌린지 성공하려면은 이게 팔려야 돼. 안 팔리면 오늘 못 간다 집에. 요 앞에서 제사 지내고 있어야겠다. 훔쳐. 됐어. 호호 패스 다 가져줘. 건니치와. 어 뭐야. 누군가 입찰했어. 드디어 이 길고 긴 챌린지를 끝낼 수 있어. 좋았어. 계산은 완벽하다. 내가 가진 941만원과 저기 있는 51만원이 합해지면 정확하게 딱 1,000,000원을 찍으면서 이 챌린지가 종료될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구매하신 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야 잠깐만. 야 아니 왜 수수료. 야 경매 수수료 1%. 아 설마 경매 수수료 1% 때문에 지금 이게 1,000,000원이 안 된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경매 수수료 딱 1% 때문에? 야 무료다이아 받아. 이걸로도 안 돼. 야 아이템 더 찾아. 이거 무료다이아 받는데 더 있었어. 9.99M 오버잖아요 이거는. 진짜 리얼 둘기야? 왜 9.99M이 나와? 상자라도 까야 되나? 상자에서 그거 나오지 않나 다이아? 상자 까봐. 까면은 다이아가 딱 나와가지고 1,000,000원이 아직 안 됐어. 더 모아야 돼. 아니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뒤끝에 까면은 오케이. 정확하게 딱 10M 1,000,000원 달성하면서 이번 챌린지를 성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 나 이제 실컷 했잖아. 아 정확하게 딱 메인함에 온 선물만을 사용해서 패시뮬레이터에서 1,000,000원을 벌어봤고요. 여러분들 정말 생고생 많이 했으니까 지금 꼭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